민주 차기 후보가 6월 중 드러난다.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당은 무릇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8월 24일인가의 전당대 21일인지 하여튼 8월 하순에 전당대를 예정대로 연다고 그걸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 일각에서 그동안에 8월달 전당대를 연기하고 내년 3월로 이낙연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말하면서 이낙연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거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이낙연 비대위는 왜 나왔느냐? 명분상으로 보면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 민주당에 있는 제 구조입니다. 위원회입니다. 를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나 이런 걸로 소모전하지 말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차기 주자들의 풀을 넓히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도 이라든지 개혁 입법 과제도 마련하면서 당권 경쟁 과열 분위기를 피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육지책입니다. 대표를 나가면은 7달밖에 못할 것 같고 안 나가자니 또 그렇고 아주 고민이 되니까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비대위를 만들자고 슬그머니 내놓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총선에서 진 정당도 아니고 이긴 정당에서 무슨 비대위냐? 정확한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있고 체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낙연 의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극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8월 24일 전당대회가 확정되고 그리고 결국은 당권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은 세불리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는 각종 그 모임, 공부 모임이라는 형식의 모임에 회원 모집 경쟁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권 세력 내에서의 그 당권 경쟁, 차기 대선 후보 고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달 중으로 아마 중순님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가 후년인데 이렇게 빨리 드러난다?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봐도 무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제는 한국의 이 정치 현실에서는 무슨 여론조사상의 인기 이걸로만이 후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도 발표된 갤럽 조사에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대선 여론 지지도에서 2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 홍준표 의원이 2%, 황교안 의원은 1% 수준으로 나왔으나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런 인기도가 결정되지 않는 게 한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진보가 확 넓어졌다. 이러면은 오히려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아주 비등비등할 때는 여론힘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는 진보 세력 내에서는 이렇게 중요해졌다. 이거는 냉정한 말씀이지 제가 무슨 진보 편들고 보수 비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하게 정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남 원내대표가 이미 선출이 된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 뽑아야 될 선출직으로 뽑아야 될 굵직한 자리는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대표, 하나는 후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호남 필패론 말씀 이것도 지역 감정 얘기가 아닙니다. 여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든 안 하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종의 프레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호남이 원내대표면은 그러면 대표도 후보도 호남이면은 이건 필패론에 직면하는데 바로 김태년 지금 새 원내대표가 전남 순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의 도전 의사를 표력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두 명입니다. 호남이 두 명, 서울이 한 명. 호남은 송영길, 이번엔 전남 고흥 출신. 홍영표, 전남 전북 고창 출신. 그리고 한 명 서울은 우원식 의원 서울입니다.
물론 이제 박범계, 김두관, 김영춘 의원들도 이런 사람도 거론되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역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대권 도전 의사가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이낙연 의원입니다. 자, 그럼 이낙연 의원은 아까 호남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명이 호남 출신이고 한 명이 서울 출신이 도전할 걸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에 나설 것인가? 어쨌거나 이분이 최근에 움직임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각계 전문가 한 100여 명으로 띵크탱크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이 오늘은 자신이 후원회장 맡아 당선된 22명하고 점심을 하는가 하면 14일 어제 저녁에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께서 함께했던 전직 장관들과 만찬을 했고 12일에는 전남 광주 전남 고교 총동창회 한 50몇 개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총연합회 조찬 모임에서 다른 호남 출신들과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7일 날에는 또 낙선자를 따슴하고 식사도 굉장히 부산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게 세력화와 무관치 않은 행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낙연 의원이 대표 출마할 겁니다라고 기자들이 물으면은 그저 원론적인 답변, 여러 말씀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라고만 하고 있어 일종의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당원당규,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당권, 대권 분리는 내년 3월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 7개월로, 사실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조금 넘습니다만 한 7개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대표를 하려면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을 했다가 또 하고 뭐냐? 그래서 합의 추대가 되지 않는 한 이 7개월 대표는 논란도 불러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마냥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실제로 12일 날 있었던 광주 전남 고교 동창회에서도 동창회 총연합회 조찰 모여서 대표 출마하시라는 권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대표를 안 거치고 호남 후보로 곧장 갈 경우에는 대표 도전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인데 2명이 호남이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은 원내대표, 대표, 이낙연 의원은 영광이기 때문에 3분이 호남이 되니까 이건 필패론에 부닥치게 된다. 그래서 이낙연은 고민이 있는 중 한데 그래서 또 아주 고민해서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지는 않았으니까 실제로는 정해놓고 지금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과 정반대 입장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김부겸 의원입니다.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김부겸 의원도 이렇게 국회의원 됐으면 더 좋겠지만 떨어졌는데도 이 김부겸 의원 거치도 이게 보통 미묘한 게 아닙니다. 이분도 대표로 나갈 거냐 후보 나갈 거냐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대표든 후보 이낙연 김부겸 의원이 아직은 의원이죠. 대표가 되든 후보가 되든 이 호남 필패론을 불식시킬 바로 대구의 TK거든요. TK. 그러니까 이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김부겸 의원이 또 어떡할 건지 이것도 대표 경선 준비 중인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대표에 나갈 분들 중에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에 나오면 아예 난 대표 안 하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들끼리 지금 미묘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가 김태년 의원을 이미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에 몇몇 자리에서 당대표로 김부겸 의원이 적임자라고 언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서 대표 경선 준비라는 인사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실제로 12일 날 있었던 광주 전남 고교 동문 총연합회 조찬 모임에 김부겸 의원이 비호남 의원으로 유일하게 초대받았는데 이 경선 나서려는 호남 출신 의원들과 연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 왜 그 사람을 왜 부르느냐 TK인데 그래서 가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부겸 의원도 고민이다. 이낙연 의원과 달리 이 김부겸 의원은 대표가 되면은 이낙연처럼 뭐 7개월에 그만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냥 고해야 됩니다. 대표로 후보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위상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심은 이제 이낙연을 비롯한 이 호남 출신 대표하고 이제 김부겸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의 속마음은 이낙연이든 누구든 호남 출신이 대표하고 본인이 후보하기를 제일 바라겠죠. 참모들도. 근데 그게 욕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죠. 반대로 이낙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후보하고 누구한테 뭐 김 대표 되길 바라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저 욕심으로 될 일이 아니고 당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한데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거론하면 어려우니까 몇 가지 경우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요, 후보 대표 분담하는 패키지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환상적인 KPI, 환상적이라는 건 진보 진영 내부에서 그들끼리 말하는 환상적인 패키지는 아마 이낙연, 김부겸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낙연이 의원이 후보가 되고 있는지, 김부겸 의원이 후보가 되는지,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되는지, 김부겸 의원이 대표가 되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요렇게만 엮을 수 있으면은 아주 그 좋은 패키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 현실이요. 이게 참 인간이 문제라 쉽게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당내 절대 다수 세력이 아주 특단의 의견 조정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기에는 뭐 그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인간들이 하는 정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만은. 네. 그럼 다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 대표, 아니 이낙연 후보 비호남. 그리고 김부겸 후보 호남. 대표. 요런 패키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죠. 사람은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모르고요, 제가. 이낙연 후보 서울의 우원식 대표. 아니면 김부겸 후보,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 도전하고 있는 홍영표 송영길. 이렇게 되면 우원식은 서울. 그리고 홍영표 송영길은 호남. 그러니까 요건 이제 또 다른, 여기, 다른 약간 요런 패키지가 되겠죠, 이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밖에 있는 이재명, 박원순,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까지 잠재적으로 이제 후보군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선택까지 있으면 좀 변수가 더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대표는 못 나서요. 왜냐면 경기지사를 하고 서울시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길은 후보밖에 없어요. 나간다면,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박원순 씨는 모르는데 이재명 지사는 11%, 홍준표 대표가 2%인데 11%, 황교안 대표 1%인데 12%니까 이분도 상당한 지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 이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대표가 돼야 나하고 어떻게 되나 하는 또 상당히 이 사람들도 자기 세력을 동원해서 개입하거나 밖에서 원조하거나 짝짓기를 하는데 나설 가능성은 있죠. 누구를 지원하고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패키지 관전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예 이제 뭐 전부 조정 끝! 조정 안 돼! 전부 각기 알아서 해! 이래서 그냥 거의 할고 시대가 됐다. 그럼 뭐 각계 약진하고 이제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후보 구도는 안개석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패키지 논의가 헝클어질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집권당의 내부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6월이면은 대표 후보 구도가 드러날 것 같은데 이게 성급한 전망이고 빗나간 예측이시고 결과적으로 제가 오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대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게 그냥 오늘 해서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 그 유세도 다니고 뭐 토론회도 하고 해서 몇 달이 걸립니다, 이게. 이런 준비 등으로 해서 사실은 시간이 6월부터 해도 시간이 빡빡해요. 촉박한 겁니다. 국회도 있고. 국회도 열리고 개원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5월 20일인가 열린다는데 대표선 그런데 이 대표선출이 후보와 연결되어 있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 대표가 누가 나간다고 하면 아 후보가 어떻게 되었구나 윤곽이 확 드러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6월 중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대는 두 번째 물리적 시간이 없다. 패키지로 할 경우에는 대표 후보 구도가 동시에 드러난다. 앞면은 대표, 뒷면은 후보. 아니면 후보, 이제 아주 경우의 수가 압축되는 거. 그 중에서 이낙연, 김부겸이 대표로 나란히 나서나, 둘 중 하나가 나서나, 둘 다 안 나서나, 이에 따라서는 대권, 내년 대권 후보라는 건
폭 좁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까지 누구라고 딱 찍어서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아, 저 사람들 중에 이런 구두고 저런 구두면은, 그리고 대표 선거가 끝나거나 누가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보면, 아, 후보는 누가 유력하겠구나라는 전망은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역시 핵심은 이낙연과 김부겸의 관찰 포인트죠. 이게 참 아주 독특한 당원 규정하고 정치 일정 때문에 트여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언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되던 당시에 차기 후보가 누굴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7개월 시차로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안개 속이 아니라 몇 개로 딱딱 정해질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함께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이 개헌론이 이런 패키지 논의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헌론, 지금 나오는 개헌론의 포인트는 대통령 연임, 권력 분산, 얘기하면 책임 총리제,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 그 다음에 기본권 강화, 그리고 경제 민주화적 조항을 더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한 네 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의도 정치권 차원이거나 이 법률권에서는 권력 분산이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 연임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 분산되어야만이 제세력 간에 공존을 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와 후보의 구도, 패키지 구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서 독자 후보가 없는 친문, 특히 PK 세력하고 호남하고 TK 공존, 이거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법력권의 여의도 정치권은 이 권력 분산을 다른 차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권력 분산이라는 건 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게 한두 해 얘기된 게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이 법률권 사정에 속에서는 이런 것이 의미를 지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건 결국은 또 대선 승리 구도일 수 있어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PK, 호남, TK. 네.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전당대회 전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고 8월 전당대회 후에 새 지도부가 추진되면, 아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제가 이렇게 쭉 경우의 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지도가 60%가 넘는 문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적입니다. 지지도가 60%가 넘어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라요. 다만 문 대통령 아래의 친문들은 후보 때는 모르겠지만은 대표 경선 때는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지난번 원내대표 때 전해철 의원을 지지한 쪽하고 김태년 의원을 지지한 쪽으로 갈렸습니다. 김태년 의원 쪽이 이겼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나 대표까지는 이게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보 문제는 다르죠. 그러나 이걸 모든 걸 포함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 현재의 여권의 상황이다.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호남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세 가지, 입방체라고 따지면 정육명체라고 따지면 한쪽 면이 결정돼서 대표와 후보가 따라니 호남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낙연 의원이 과연 대표 도전할까, 후보로 직행할까, 김부겸 의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 대표와 후보가 분담하는 패키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6월이면은 대표와 후보의 구도가, 대표가 드러나기 때문에 덩달아서 후보까지 드러날 때, 후보가 딱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몇 명으로 압축됐다까지는 드러날 것이다. 그냥 막 누구나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할 거 없이. 개헌론은 전대 후에 재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수그러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오늘로 총선을 치러진 지 꼭 한 달입니다. 총선 후에 여야 행보를 들여다보면 여당은 지해찬 대표를 정점으로 장기 집권 포석 수순을 뚜벅뚜벅 비교적 잡음하고 분란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라고 안 바라고 문제고 편들고 안 편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4달 아니 며칠 후면은 민주당의 대표 출마라든가 후배 구도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 등등 집권당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덩달아서 후보 구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도 흥행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당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참패한 정당이 의례 겪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1200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이렇게 하나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아직 비대위도 문제로도 결정 못하고 있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내에 있는 사람도 또 두 당 간에도 통합당하고 한국당 간에도 합치느냐 합치지 않느냐 이렇게 어깃장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선이 과거와 오늘의 정에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미래를 놓고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보면은 아, 저 바탕에는 지난 일하고 오늘의 일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고도 22개월밖에 안 남은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유 우판이 보수를 자처하고 보수 연하는 분들 모두 아직도 패배의 충격을 받아갖고 뉴스를 아예 안 보거나 우울증에 시달려서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한 1200만 유권자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소망을 좀 헤아려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32살 정원석 씨는 서른도가 춤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한다고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냐? 서른도가 아무리 훌륭한 가수였지만 그걸 한다고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나? 보수 미래는 청년이 끌고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보수의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보 인사지만 진중권 씨의 충고입니다. 진중권 씨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이분은 왜 이런 충고하는가를 한마디쯤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는 오늘 통합당 의원들이 주최한 12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 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통합당 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심포지엄이라고 하나 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체가 토목경제 세대로부터 IT경제 세대로 바뀌었는데 보수는 시대 변화를 모르고 사양산업 세력, 산업화 세력, 토목 세력에 집착했다. 한마디로 보수는 내가 없었고 무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태극기와 유튜브에 관련해서도 조언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유튜브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에 나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알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그런 분란에 끼어들기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진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반 찾아보시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뭐 선택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을 하기가 싫습니다.